지금 이 컴퓨터에는 기존 지포스 1080을 대신해서 RTX 2080 EMTEC 블랙몬스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블랙몬스터를 하드웨어적으로 설치하고 나면 이제 그래픽카드 드라이버를 새로 잡아줘야 되는데요. 그래픽카드를 클린하게 새로 잡아주는 법이 있고 일반적으로 새로운 그래픽카드를 덮어 씌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클린하게 그래픽카드 드라이버를 설치하는 법을 한번 볼 건데요. DDU가 별것은 아니고요. 그냥 구글상에 검색을 해보시면 DDU라고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DDU라는 프로그램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뭐 단순한 프로그램인데 여기 처음에 실행을 하게 되면 안전모드에 있지 않는 것을 감지했다 뭐 이런 메시지가 뜰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제가 그동안 무수히 테스트했지만 안전모드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일반적인 창에서라도 또 그렇게 크게 문제가 발생되거나 그런 문제는 없었습니다. DDU 사용법은 오른쪽에 이 디바이스를 오디오가 아닌 GPU로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아주 단순한데 그냥 지우고 다시 시작 이걸 눌러주시면 지가 알아서 윈도우 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클린하게 다 정리를 하고 재부팅을 시작을 합니다.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될 그 디스플레이 어댑터가 없어졌잖아요. 이게 바로 이제 DDU를 통해서 이렇게 발생이 된 것이고 DDU는 아무튼 이 윈도우에 있는 기존의 드라이버와 관계된 모든 것을 클린하게 지워져 버립니다. 이 클린하게 지워주는 이유가 신규 드라이버를 설치하더라도 과거에 남아있는 이 찌꺼기 때문에 뭐 그래픽카드가 제 성능을 낼 수 없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안전하게 이렇게 클린하게 지우고 새로운 드라이버를 설치하는 게 좋다. 이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동안 이 DDU를 사용하지 않고 엔비디아 그래픽카드 드라이버 설치를 하나 아니면 이 DDU를 통해서 클린하게 해서 뭐 그 새롭게 드라이버를 잡아주나 벤치마크 상에는 그렇게 큰 차이는 없었고요. 실제로 성능적으로도 온 체감적으로도 이렇게 큰 차이는 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 DDU를 사용하는 이유는 정말로 클린하게 이제 새롭게 그래픽카드의 드라이버를 설치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디스플레이 어댑터가 아까 RTX 2080에서 그냥 마이크로소프트 기본 디스플레이 어댑터로 남아있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되고 나면 아까 다운로드 받아놨던 그래픽카드 드라이버를 그냥 설치만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12월 3일 출시된 그 최신 41722 드라이버인데요. 제가 어제 RTX 2080 EMTEC 블랙몬스터를 설치하고 이렇게 지금 한번 DDU를 통해서 다시 한번 클린하게 밀어보고 엔비디아 디스플레이 드라이버를 설치해보고 있는 것입니다. 새롭게 그래픽카드를 설치하게 되면 자동으로 이 그래픽카드 드라이버를 잡는 경우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그래픽카드가 출시되기 이전에 그래픽카드 드라이버라고 한다면 자동 인식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되도록이면 새롭게 그래픽카드 드라이버를 설치하시면 됩니다. 이게 그냥 그래픽카드 드라이버 설치하는 모든 과정인데요. 엔비디아 홈페이지에 가시면 제가 구입한 그래픽카드에 대한 정보를 선택한 후에 그냥 이렇게 다운받으시고 제가 방금 했던 것처럼 영상처럼 그래픽카드 드라이버를 설치만 해주시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엔비디아 그래픽카드 드라이버를 설치하기 전에 그냥 엔비디아 그래픽카드 새로 받으신 거를 새로 설치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DDU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클린하게 정리를 한 후에 새롭게 그래픽카드 드라이버를 설치하셔도 되지만 그동안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 그렇게 크게 효과적으로 차이를 본 적은 없다. 이렇게 그래픽카드 드라이버가 다 설치되고 나면 보시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세팅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지금 240 모니터니까 240 이렇게 지원이 됐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종횡비를 할 건지 전체 화면 할 건지 스케일링을 저는 이제 GPU를 사용하고 있고요. 뭐 이렇게 정리를 해서 한번 맞춰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DDU를 통한 새롭게 정리를 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되도록이면 이렇게 한번 설치를 하시고 난 다음에 재부팅을 해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여기까지 DDU를 통한 그래픽카드 드라이버 언인스톨 및 새로운 그래픽카드 드라이버를 설치하는 모든 과정을 담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